네, 유동성과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FOMC와 또 우리나라 1분기 GDP 발표인데요. 일정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간밤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2%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도 역시나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경제 지표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2월에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미국의 주택가격지수는 1년간 11% 넘게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상승세는 심지어 아직 둔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목재 가격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알파벳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행과 관련된 이 검색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와 스마트 TV 연결로 사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실적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뉴욕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소비주입니다.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이 대표적인 소비주로서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핵심 성장 지역인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AMD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 GE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오늘 밤에 있을 실적 발표들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한국의 이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의 속보치가 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오는 셈입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코로나19 이전으로까지 좀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이 삼성 SDI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